안녕하십니까. 버진TV 신문의 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스트랩은요. 바로 빠밤. 모노에서 제작이 되는 GS1 베티라는 스트랩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노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과 기능성이 같이 녹아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폼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장시간 연주를 하셔도 연주자가 피로함을 덜 느끼겠죠. 그리고 이 넓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를 맸을 때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를 했던 것 중에서 두리틀이라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모노 스트랩이 있었는데, 요거는 거기다 이제 기능성까지 더해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모노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컨셉, 그러니까 모토도 그렇습니다. 덜어낼수록 좋다 라는 것이 이 회사의 모토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모던하게, 여기 로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모던하고 심플하게 주로 많이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이거 역시 기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많은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요거 정도는 한번 내보고 싶네요. 굉장히 튼튼할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무거운 기타를 쓰고 있는데도 장시간 맸을 때 어깨가 피로하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느낀 적이 없어서, 물론 진짜로 정말 오랜 시간 연주를 하시면 분명히 피로가 느껴지시고 누적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버즈비TV 쇼미더이템에서는요, 모노에서 제작이 되는 GS1 베티라는 모델 리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